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한 주권자의 70% 이상이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일들을 무려 세 가지나 스스로 이끌고 있어요. 홍범도, 예, 후쿠시마. 예, 홍범도, 후쿠시마. 그리고 박정원. 우리 범진보 진영을 스스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했죠. 맞아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예,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범진보 진영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 70%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아니, 지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진보 진영이 공산 전체주의라 세력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대통령이 거의 이건 또리 장군 시절의 인식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니 이태원 참사든 오송 참사든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을 한 명도 처벌하지 않고 입법부에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서 바로 제자리 원복시키는. 예. 결정적으로 이건 입법부만 모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죠. 일제 강제징용 시절의 피해에 대해서 개인 배상에 대해서 일제 전범 기업은 마땅히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었잖아요. 그 확정 판결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정면으로 뒤엎고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걸 그야말로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 그러니까 해괴망측한 표현이잖아요. 의원님 우리가 어떻게 탄핵시킬 어떻게?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주권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됐던 박근혜 탄핵과 저는 이미 학습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주권자는 이미 박근혜 탄핵에서의 학습 효과 그대로 뜻을 모으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들고 일어나면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주권자의 뜻이 명백해지면 입법부는 그걸 책임 대리해서 행동해야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이 명확해지면 그 뜻을 받아서 입법부에서 결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박근혜 탄핵 과정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는 언론도 당연한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도 거죠. 언론도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주권자와 또 언론과 그리고 이걸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입법부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탄핵 결의가 되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써 사법부의 판단 요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차고 넘친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너무 많어. 단적인 예로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범법이냐. 공직선거법 250조 세 가지나 명백히 어겼죠. 나의 장모는 10원 한 푼 받은 적 없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징역 1년, 장고증명 349억 이미 다 확정 판결 났잖아요. 첫 번째. 공직선거법 250조 어겼죠. 두 번째, 나의 처는 그냥 도이치모터스 주가 그냥 당한 피해자다. 피해자다. 통정거래로 이미 원금 17억을 몇 해 전 돌려서 수익만 10억 천, 무려 수익률 61%를 거뒀다는 자료가 이미 확정되어 있죠. 명백한 주가 조작 범죄고요. 이건 정말이지 경제사범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너무 크게 느끼는 범죄죠. 정말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푼돈 모아서 말이야. 자본주의 10주, 20주, 30주, 4억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 같은 경제 사범은 정말로 큰 범죄인 거죠. 세 번째가 세 번째.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 그러니까 이제 용산 세무서장이 이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뇌물을 공여했잖아요. 뇌물을 제공했잖아요. 그걸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었어요. 수사해야 될 책임자가 윤석열 중수과장이었고 그런 윤석열 중수과장이 어떤 짓을 했냐? 그 용산 전 용산 세무서장을 변호할 변호인이 본인이 소개해요. 이거는 변호사법 37조 위반과도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정면 부인하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죠. 청문회 때 그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50조를 세 가지나 어겼는데요. 공직선거법은 징역 5년 이하의 아주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물론 형사상 불체포, 그러니까 네. 소추 금지인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명백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시기에는 공소 중지인 상태라는 것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바로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받을 일입니다.